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stem from, come from, derive from, from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세히 이 내용들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me from, 구체적 원천이 어디냐, 또 가족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정보는 어디서 구했느냐, 이러한 느낌이 있죠. come from의 경우는요, 가장 포괄적으로 stem from, derive from까지 다 합칠 수 있습니다. stem from, 이것도 자주 보는데요. 이 stem이라는 것, 가지 같은 건데 그것이 어디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로부터 약이 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stem from을 쓸 때 당연히 come from 쓸 수 있죠. 다른 영어로 하자면 to grow out of 다음으로부터 나온다, 자라난다, 그러한 느낌 있죠. 그럼 derive from은 뭐죠? 이 표현은 복잡한 어떤 재정이라든가 과학 등의 글에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derive from이라는 것은 현재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형태로 그 전에 존재했었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고요. 어떤 것의 기원이 어디다, 원조가 어디다 할 때 이 derive from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도 come from은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me from Busan. 나는 부산에서 왔다. come from이 아니라 came from이라는 것에 주목하신다면 출발점이 부산이라는 얘기죠. 만약 come from이라 해서 시제가 상관없어지면 고향이 부산이다 이렇게 되죠. 물론 came from도 고향이 부산이었는데 이제는 고향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런 식이 될 수는 있죠. Wine comes from grapes. 와인은 포도에서 나온다. comes 썼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도 그렇다 얘기죠. 그러면 from을 썼죠. 그리고 어디로부터 구체적으로 원천이 된다 라는 뜻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고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 from이다.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He comes from a poor family. 그는 가난한 가족 출신이다. 가난한 가족 출신? 즉 그의 가족이 가난하다. 거기서 나왔다. 구체적 원천이 가난한 그의 가족이다. 이렇게 되죠. The news comes from my friend. 그 소식의 원천은 내 친구다. 이래서 come from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포괄적으로 쓰이죠. 그 다음은 derive인데요. Power plants derive their energy from burning coal or gas. Power plants, 발전소죠. 발전소는 그들의 에너지를 얻는다. 무엇으로부터? Coal, 석탄이죠. 혹은 가스를 연소시킴으로써,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내용이 좀 있죠. 과학적인 내용에서 derive from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에너지는 석탄과 가스라는 그전 형태가 존재했던 거죠. The evidence derived from domesticated plants and animals. 그 증거는 domesticated 됐다라는 건 가축화됐다. 동물은 가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식물도 가축이 되나요? 영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것을 집에 들여 키웠다, 그런 느낌 되죠. 그래서 그 증거의 원천은 가정에서 키우게 된 식물과 동물에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죠. 과학적 글입니다. 그 다음 stem from인데요. All his troubles stemmed from the one fight. 바로 그 싸움에서부터 그의 모든 곤란한 점, 어려운 점 등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derive from 어색합니다. 물론 come from은, 즉 came from은 아주 쉽죠. 가능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Desperation stems from numerous unanswered calls. Desperation,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필사적임, 절망적임 등. 그래서 필사적임이란 어떤 것으로부터 온다? 수많은 답해지지 않은 전화. 즉 답해지지 않은 전화라는 것은 전화가 그렇게 왔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 건 사람이 막 답답해 죽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em from, come from, derive from. come from은 다 포괄하고요. stem from과 derive from은 약간 쓰임이 다릅니다.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suck, suck.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표현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